민족 대명절 한가위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모든 게 다 올해는 비싸더라고요. 재래시장부터 큰 마트까지 돌아가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듭니다. 떡소리 나는 추석 준비 한 방에 해결하기. 서대문구 도심 한복판에 주부들의 고민을 덜어줄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농산물 직거래인데요. 예, 오빠 적응을 해드립니다. 명절 준비하러 왔는데요. 지역별로 여러 가지 많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국 8도에서 올라온 농산물 총집합. 향이 진한 산더덕부터 사과, 복숭아까지 없는 게 없네요. 이쁘게 잘 익었네요. 전국 8도에서 각지에서 올라온 농산물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육장에서 직접 키우는 소를 가져가서 꼭 저렴하게 싸게 팔고 있어요. 중간 마진 없이. 한 30% 할인하고 있어요. 다양한 농산물의 가격도 10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해 준다는데요. 네? 우리 많이 샀어요. 더덕도 샀고요. 여기 장독 들었어요. 우리 사면 지갑이 열리죠. 샀고요. 많이 사셨네요. 얼마까지 한 보여주세요. 네? 얼마였는데요? 네. 여기 있어요. 갑자기 이런. 네. 한 따닥이요. 1,300원. 900이에요? 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런데 사면 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힘드세요. 아니 이분은 어딜 그리 급히 가나 했더니 푸짐한 과일 상자를 하나를 안고 가시네요.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려고 거봉하고 배좀 샀습니다. 얼마예요? 외국인 손님에게도 인기 만점. 뭐 사실까요? 저도 하나 득템했어요. 꿀인가요? 푸짐한 물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도 농업인도 웃음 가득.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던 농산물을 가지고 아주 신선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그리고 맛있는 농산물을 재수용품으로 쓰시라고 오늘 이 직거래 장터에 내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에 무슨 일이 있나 본데요. 왜 이렇게 줄을 많이 서 있어요? 한가위 직거래 장터를 맞아서 저희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딱 선착순 1,000명한테 우리 직거래 장터에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은 우리 농산물을 딱 1,000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위 맞이 장도 보고 푸짐하게 준비한 선물도 받아가니까 이거야말로 일석이조 아닙니까? 네, 핫플까지 있고. 좋으시겠어요. 이거 받으신 거예요? 이거 받았어. 선물 받았어. 어때요? 좋아. 아, 그래요. 뭐 저거 사야지, 싼 거. 마음이 가득하시네요. 어서 지내야, 빨리 가서 사게. 안심할 수 있는 우리 농산물. 이틀간 전국의 직거래 한마당 장소에서 열립니다.